나가기 전 스타일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전 바지부터 정합니다. 맞아요. 바지는 남자 옷의 기본이자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죠. 바지를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핏. 하지만 정말 많은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바지를 슬림하게 입어서 멸치다리에 겨울철 큰 아우터를 입으니까 처참한 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멋있어 보인다는 건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전체 밸런스가 맞다는 겁니다.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지는 허벅지에 맞춰서 여유롭게 가는 거 강추합니다. 특히 35세 이상은 꼭 한번 루스 스트레이트나 테이퍼드 핏바지를 입어보시고 거울 보고 결정하세요. 바지는 자기 허벅지보다 구해서 15cm 큰 것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물론 허리는 원하신다면 수선을 해야죠. 자신의 체형에 맞는 핏을 선택하면 바지가 더 잘 어울리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코듀로이는 기원전 200년부터 이집트인들이 면으로 만든 코듀로이 원단을 사용해서 귀족들이 다양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고, 코듀로이 바지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져 당시 프랑스에서는 코듀로이 바지를 코르데듀로이라고 불렀는데 왕의 밭고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코듀로이 바지 특유의 세로 방향의 고리, 밭고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이 골은 코듀로이의 특징인 부드러운 질감과 따뜻한 보온성을 제공해서 17세기에는 코듀로이 바지가 군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19세기에는 코듀로이 바지가 미국으로 전파되어 미국의 골드러쉬 시대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때 코듀로이 바지는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인해 광부들과 금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20세기에는 코듀로이 바지가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빈티지 패션의 일환으로 인기를 얻었고, 1970년대에는 히피족 사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현재 코듀로이 바지는 캐주얼과 포멀 스타일 모두에서 인기 있는 바지입니다. 편안하고 활동하기 쉬우며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바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는 걸 보면 좋겠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 코듀로이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코듀로이의 뿌리를 알았으니 요즘은 어떤 식으로 코듀로이 팬츠를 스타일링 할 수 있는지 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스 테이퍼드 코듀로이 팬츠인데, 이 스타일링의 전체적인 핏은 편안한 루스 핏이어서 가볍지만 묵직한 컬러 콤보로 매니시한 캐주얼 룩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소개팅, 데이트 룩, 출퇴근 룩까지 다양한 이벤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룩입니다.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컬러 조합이고, 뭐 기본이죠. 보시다시피 편안한 다크 브라운은 네이비, 그레이와 잘 어울리고, 브라운 계열의 신발과 올리브 비니로 전혀 과하지 않은 룩이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꼬집어 말하진 못하겠지만 세련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되어서 보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스크린 캡처해서 스타일 참고 앨범 만드셔서 거기에 넣고 스타일링 하실 때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옷들로 이렇게 스타일링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놈은 룩2, 저번 주 아우터 영상에서 스타일링 했던 놈입니다. 스타일링은 이렇게 재킷이랑 색깔 맞춰서 모자, 신발, 바지까지 모노톤으로 맞춰서 여러분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로 첫 번째 룩은 출퇴근 룩, 두 번째는 주말 룩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 구매하시거나 아님 있는 아이템들로 유사하거나 또 다른 룩으로 만들어 보시죠. 룩 세 번째는 다크 네이비 코듀로이도 브라운과 같은 핏의 팬츠이고요. 이 룩도 플리스 재킷과 먼저 주말 꾸안꾸 룩, 캠퍼스 룩으로 먼저 풀어봤습니다. 룩 네 번째, 이 룩에는 기교를 좀 부렸습니다. 탑의 핏도 오버핏보다는 정핏에 가깝게 갔고, 이너도 캐시미어가 들어간 얇은 케이블 스웨터를 입어 오버핏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크 올리브 비니는 약간 틀어지게 머리에 얹었으며, 살로몬 스니커즈는 브라운 계열로 스타일링해서 전체적인 룩의 컬러가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연출한 점이 포인트입니다. 요즘 다시 헤링본, 하운즈투스 같은 헤리티지 맨즈 패턴이 올드 머니 룩의 영향으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구매할 때 참고하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단, 패턴물을 입을 때는 탑이나 바지 이너 중 하나에만 패턴물을 입고 나머지는 패턴에 있는 솔리드 컬러를 뽑아서 다른 아이템의 컬러로 연출하는 방식을 쓰면 쿨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입고 있는 건 아워 레거시 블루종입니다.
이 룩도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스크린 캡처해서 스타일 참고 앨범 만드셔서 거기에 넣고 스타일링 하실 때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목소리, 모션 그래픽, 아이콘 등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퍼티그 팬츠 편은 바로 만들어서 빨리 올리겠습니다.